코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며칠 전 갤럭시 G 폴드 4에 이어서 준비한 오늘의 제품 바로 이겁니다. 아니 폴드를 리뷰를 했으면 플립도 해줘야죠. 갤럭시 G 플립 4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G 플립 3가 굉장히 조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귀용귀용한 디자인에 귀용귀용한 배터리. 과연 새로 나온 갤럭시 G 플립 4는 3에 비해서 어떤 발전이 있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우선은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갤럭시 G 폴드처럼 점점 얇아지고 있는 이 패키지의 모습. 짠! 아, 예쁘죠? 보라색으로 샀어, 보라색. 간단 설명서, C2C 케이블, 유심 트레이용 핀. 갤럭시 G 플립 4의 색상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4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전작과 컬러는 달라요. 풀,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제가 이 제품들을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실제로 만져보고 또 구경도 해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핑크 골드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 퍼플 색깔이 이 갤럭시 G 플립 4를 대표하는 색상이 아닐까 해서 이걸로 샀는데 살짝은 후회가 되는데, 또 핑크 골드로 샀으면은 이 플립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하길 뭐 잘했다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근데 이뻐요, 이뻐. 아 처음에 이 새삥일 때는 이 접는 맛이 있어. 아씨 예쁘다. 예쁘긴 예쁘다. 이게 플립3 때는 출시가 됐을 때 요 패널 부분이 유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광으로 바뀌면서 저는 플립3를 이렇게 비스포크 에디션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패널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일반 출시된 제품을 썼으면은 유광이고 무광이고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비스포크를 써갖고 진짜로 비슷해. 비스포크야. 3는 비스포크 에디션을 조금 숨겨놨다가 나중에 뿅 하고 꺼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출시를 좀 따로 했어요. 비스포크 에디션을 좀 나중에 했죠. 얘는 처음부터 비스포크 에디션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립3를 처음에 살 때 이 실버 색상이 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립4는 골드 색상이 있더라고 옆에 딱. 뭔가 조금 부자처럼 보여. 요것도 요거에 비해서는 약간 더 노란빛이 돌긴 하는데 비스포크. 아무튼 그래서 뭐 기존에 출시된 네 가지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만의 색깔을 조합해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처럼 투톤도 가능한데 이 색은 자꾸만 여러분들이 은색도 그렇고 뭐 이 배치 자체가 조금 용달 트럭을 연상시킨다고 하니까 실제로 봤을 땐 이쁜데 다들 용달 트럭 어떻게 용달 트럭 이뻐요? 가격을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갤럭시 G 플립 3 때는 이 출고가가 256GB 버전으로 125만 4천원이었어요. 비스포크 에디션은 5만원 정도 더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G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좀 올랐더라고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7%에서 8% 정도 인상을 했는데 얼마냐? 135만 3천원!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플립 또 점점 더 가격이 플래그십 스마트폰화 되어가는. 플립3 때는 용량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256GB였는데 플립4는 256GB 말고도 512GB급 모델이 있어갖고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데 일단 이 플립에서 512GB 모델을 출시했다는 거는 삼성에서 조금 플립4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좋아진 만큼 사진을 더 많이 담아서 더 많이 보관을 하고 싶겠죠. 거기다가 이제 사양도 좋아졌으니까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설치도 하고 그러면서 512기가로 늘린 게 아닌가 아닌 말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차이가 딱 보이네요. 이거 위쪽에 힌지로 넘어가는 쪽이 여기 걸리는 쪽이 훨씬 얇습니다. 그렇다면 힌지도 얇을까? 얍! 힌지 두께도 확실히 위쪽에 올라온 부분이 3에 비해서 4가 더 얇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이건 차이가 보여.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왠지 전 영상이랑 똑같은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제일 잘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조차 플립4가 플립3에 비해서 상당히 얇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폴드와 마찬가지로 이 틈새가 벌어져서 이렇게 네가 사는 그 집처럼 되는 게 플립4가 여기가 틈새가 조금 더 벌어져 있다. 역시나 프리스탑 힌지 기술. 플립도 되려나? 이렇게 조금만 벌어도 가만히 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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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벌려?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얘는? 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거의 뭐 림보 하는 것 같아. 요 정도? 아, 요 정도는 안 되네.
조금 벌리면 아 어느 각도든 요렇게 젖혀지고 플립 3 때는 요 정도에서 고정은 안 되죠. 좀 요정 아 요정도도 안 되고 요정도도 안 되고 거의 90도 가까이 좀 펼쳐야 돼요. 90도보다 살짝 조금 안쪽으로 되긴 하는데 아무튼 스마트폰을 이렇게 접어놓고 뭔가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플렉스 모드 사진이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옆쪽 면도 이게 비스포크 에디션이랑 반짝반짝 거리는 건데 원래는 조금 무광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디자인적으로 3와는 조금은 차별점이 있다. 사실 이렇게 봐서 멀리서 야 이게 어떤 게 3고 어떤 게 4게 이런 몰라 모르는데 오호 오,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 아, 뭐야, 이런 거 뭐하러 하고 있어. 그래서 뒷면 역시나 이렇게 패널이 더욱더 이 힌지 쪽까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뭐 베젤이라 그래야 되나? 이쪽을? 패널 베젤. 그래. 요쪽이 확실히 얇은 게, 이게 펼쳤을 때는 꽤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펼쳤을 때, 정갈하다. 얘는 확실히 좀 두꺼운 느낌이 있네. 펼치니까, 요렇게 다르다. 그냥 요렇게만 봐도 보이는 게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게 좀 다릅니다. 카툭 티 플립4가 상당히 위로 솟아있어요. 우뚝 솟아있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렇게 봤을 때 플립4가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폴드4도 요렇게 더 두꺼웠었죠?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켜져? 업데이트를 지금 한다고? 나 리뷰해야 되는데? 자 외관 비교 계속해서 갑시다. 아 저 괜히 열받네 이거. 아 기계한테 진 느낌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폴드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충전 단자 역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쪽으로 살짝 쏠린 거 뭐 그거까지 거의 뭐 이거는 다른 점이 거의 없고 두께감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없다.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고 그리고 옆쪽에도 보면은 버튼이랑 지문인식 전원 버튼 똑같이 달려있죠. 음량 조절 버튼이랑 똑같은 위치 컨트롤 C, 컨트롤 V. 크기는 전작이랑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딱 대봤을 때도 거의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진짜로 크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살짝 플립3가 살짝 키가 큰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접었을 때 플립3를 잡으면은 그립감이 얘는 딱 각진 느낌이 나고 얘는 조금 둥글둥글하게 모서리 처리가 조금 달라요. 얘는 둥글고 얘는 조금 더 각져 있고 얘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깎였기 때문에 얘가 조금 둥글기 때문에 키가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이게 연병할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그래. 안 한다고요. 왜 먹통이야? 사용할 메뉴 항목을 누르세요. 아 이 둘 중에 하나 지금 설치해야. 이따가 너 야! 아 나 이제 어머? 또 얜 또 왜 아 이거 뭐 하는 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또 이제 시작해?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무게부터 달아보도록 합시다. 무게 달아야 되잖아. 자 플립3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자 플립3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뿅 185.9g 185.8g 멈춰 임마 멈춰 185.9g 아이 아무튼 185.몇g 네 자 플립4는 189.9g, 8g, 190g 가까이, 190g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워졌는데, 플립은 조금 무거워졌네요? 맞아? 186. 그러네. 아, 얘 답답하네, 이거. 로봇 이거. 빠릿빠릿하게 생겨갖고 느려 터졌네, 이거. 스마트폰이 느리다는 게 아니에요. 뭐 가끔 버벅일 때도 있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좀, 지금 하는 거야. 드디어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어지러지하다. 디스플레이를 둘 다 최대 밝기로 이렇게 두고요.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품질의 차이가 두 개가 그렇게 막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네, 막 이게 그렇게 막 색조 표현이 좋아졌다는 거는 제 눈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밝기가 여기서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은 밝기 최저가 밑에 더 밝게 요거를 켜면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더 밝아져요. 지금 화면에서는 더 누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실제로 봤을 때는 더욱 밝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화면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쨍하게 이런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더 밝게 요거에다 체크를 안 하고서 그냥 최대 밝기로 쓰면은 플립3랑 솔직히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더 밝게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때 있잖아. 막 버스 타고 출근하고 막 퇴근하는데 아 오늘따라 내가 앉는 쪽마다 햇빛이 다 들어와. 아 이상하게 기사님이 막 꿀꿀 가는데도 계속 햇빛이 들어와서 멀티미디어 시청을 하는데 햇빛 때문에 보이질 않아. 요럴 때 짜증나서 에라이씨 배터리나 빨리 쓰자 그러고서 더 밝게 그냥 올려갖고 그냥 봐버리는 거야. 와! 이런 게 근데 진짜 밖에서 밝은 데서 시청을 할 때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7인치입니다. 그리고 FHD 플러스 화질. 거기다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동일한 게 들어가는데 이런 밝기를 더욱더 밝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겠다. 그리고 내부에 설계된 이 얇은 유리가 여러 층이 타타타타 겹쳐 있는 그 울트라 띤 글래스. 이게 플립4가 3에 비해서 조금 더 튼튼하다고 해요. 설계적으로 그 글래스 아래쪽에 있는 재료도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3를 쓰던 사람이 4로 넘어온다고 크게 체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구성이나 그런 거에 조금 더 완성형이 되었다. 전면 디스플레이 요것도 사이즈는 동일하거든요. 1.9인치 1.97:1 비율로 260×512픽셀 그냥 거의 동일한 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얘도 내부와 마찬가지로 외부가 좀 더 단단한 소재예요. 플립3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립4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 한 단계 더 튼튼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조금 만져보니까 약간의 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UI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부분이라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립3에도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원래 플립3에 이렇게 움짤이 들어갔었잖아요. 저희 강아지 쿠키가 이렇게 뛰어오는 거를 제가 움짤로 해놨는데 근데 플립3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짤이 GIF로 들어갔거든요. 딱딱딱딱 끊기는 거죠. 플립4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보다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움짤이 들어가나 동영상이 들어가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삼성페이가 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런 앱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음악, 날씨, 뭐 오늘의 일정. 오늘 일정 적어두면 여기 나오는 거죠. 뭐 알람, 그리고 삼성 헬스, 녹음 버튼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 플립3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플립4에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고 전화를 여기서 직통으로 몇 개를 등록해서 걸 수가 있더라고. 이거 딱 누르면은 전화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기계 알림이 이렇게 뜨고 여기서 확인하고 문자의 답장을 음성으로 막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이게 뭔가 손에 짐 들고 있을 때 막 요러면서 그래 알았어 이따 봐 요런 식으로 답장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있어요. 위를 보면은 밝기를 조절을 하거나 소리를 뭐 진동으로 바꾼다든지 무음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플립4는 기능이 되게 많아졌죠. 블루투스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원래 할 수 있던 진동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원래 되는 거고 와이파이도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비행기 모드에 이제 후라시랑 밝기 조절. 후라시는 어떻게 켜냐면은 누르고 여기 나와요. 불빛이 강해 눈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난 켤 거지롱. 음량 버튼을 눌러주면 요렇게 들어온다. 뭐 요런 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플립3에도 나중에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아무튼 보면은 시계 종류도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도 플립4가 디자인이 더욱더 많아 보입니다. 3는 이게 끝이에요. 이 AI 이모님인가 그거죠? 이모님. 방수 등급은 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IPX 8등급. 그러니까 일반 맹물에 들어갔을 때 퐁당하고 빠트려도 꺼낸 다음에 털털 말리면 된다. 근데 뭐 소금물이나 뭔가 뭐 수영장물 같은 데다가 주머니에다 놓고서 그냥 노는 거. 아 물론 멀쩡할 수도 있어요. 멀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도 있어서 해외에서 뭔가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막 벌금도 물고 막 이런 사건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냥 뭐 생활 방수나 어디 물에 잘못해서 빠트렸을 때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변기에 빠뜨렸을 때 이거 씻어. 아무튼 일반적인 방수 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샤워할 때 음악 듣는 정도 괜찮다. 비눗물이 막 튀게끔만 안 하면.
그리고 내부 UI가 또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폴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태스크바도 생기고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궁금하긴 한데, 아 이것도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이거 있네? 분할화면에서 미러도 파고 이것도 있어요. 플렉스 모드 패널 넷플릭스 되나 궁금하다. 폴드는 넷플릭스에서 플렉스 모드를 지원을 했었는데 넷플릭스 되나본데? 여기서? 아 요 그치 요거 변? 예를 들어서 우영우를 틀어놓고 접으면 응? 그러니까 이 선택 화면에서는 접었을 때 플렉스 모드가 이렇게 되는데 막상 영상을 재생하면 와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야 되네. 이게 아직 뭔가 적용이 뭔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줄여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걸로 움직이고 이거 방귀뽕 그거다. 음량도 요렇게 있어요. 조절이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역시 이거 괜찮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밥 먹으면서 보면은 근데 화면이 조금 많이 조그만 느낌이긴 하네요. 화면이 조그만데 이러면서 뭔가 더 집중될 것 같긴 해. 일단 넷플릭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지원되는 앱들이 점차점차 많아지고 이미 또 많은 앱들에 적용이 됐겠죠. 멀티태스킹이 폴드처럼 되는지 요 상태에서 하면 되나? 아 두 손가락으로 싹 쓸어오면 아 이거 좋다. 하나는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하나는 동영상을 보면서 메모를 하기에는 이게 안 된다.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키보드를 쿼티로 바꾸고 메모를 아까 천지인 키보드로 띄웠을 때는 그게 화면 크기가 그대로였는데 지금은 화면이 이쪽으로 좀 쏠려서 되긴 된다. 물결표 물결표 많이 쓰면 아재예요? 아재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요렇게 사이즈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큰 사이즈에서 만약에 메모를 작아진다 의미가 없는 짓이었다. 아무튼 근데 이거 되는 거 자체가 되게 신박하네. 그래도 뭔가 간략하게 동영상 보면서 필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플렉스 모드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니뭐니 해도 요거죠. 사진기 쓸 때 요렇게 해서 셀카 모드 띄워놓고 뭔가 틱톡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 요즘에 팝팝팝팝팝 막 이런 거 이것도 제스처 인식 되겠죠? 오케이. 아 물론 이거는 3에서도 요렇게 가능한 기능이었는데 조금 버튼이 요기 있던 게 요기로 왔네요. 이게 뭐냐면은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와. 이것도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요거 눌러서 올리고 요건 살짝 불편한 것 같은데?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보면은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커버 디스플레이로 미리 보기가 되죠. 얘도 여기 있고 버튼이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이거 좀 헷갈리네. 쓰다 보면 적으면 되겠지만요. 셀피를 전면 카메라 말고 화질 좋은 후면 카메라로 찍고 싶을 때 나를 보면서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거야? 셔터 어떻게 누를 거야? 이거 인식 딱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플립4도 마찬가지로 되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커버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가 있는데 지문인식 전원 버튼을 닫힌 상태에서 두 번 연타로 이렇게 때리고 요렇게 제가 나오죠. 이제 이 상태로 음량 조절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촬영이 돼요. 줌도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고 옆으로 넘기면 동영상 촬영도 싹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 옆에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되죠. 녹화 끝. 그리고 뭐 인물 사진 모드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원래도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사진기 자 동영상 어디 갔어. 얘는 인물 사진이 안 되는구나. 3는 아직 인물 사진이 지원을 안 해놨네요. 사실 저는 이거 플립 쓰면서도 잘 안 써봤던 기능이에요. 이거 언제 알았냐면은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우리 제드래곤님이 또 플립 커버를 이렇게 닫고선 이 상태로 셀카를 찍는 법 알려주면서 찍으셨더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찾아봐갖고 알게 된 건데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왜 인물 사진 얘는 안 되고 얘만 돼? 굳이 이런 끝나누기가 필요했을까 싶어요. 굳이? 뭐 아무튼 좋네요.
일단 이 플립4의 기본적인 성능 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갤럭시 Z Fold4와 마찬가지로 퀄컴에서 설계하고 대만 TSMC에서 제작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칩이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8GB로 이전 플립3 모델과 용량이 같습니다. CPU 성능을 보기 위해서 Geekbench 5 벤치마크를 돌렸더니 폴드4 때와 마찬가지로 플립4 역시 40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1310점, 멀티코어 3957점으로 플립3의 싱글코어 1087점, 멀티코어 3452점과 비교하면 싱글코어에서 약 20.5%, 멀티코어에서 약 14.6%의 점수 향상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CPU 성능이 플립이 S22 울트라보다 좋게 나와? 야, 그래서 제가 이 성능 테스트를 여러 번을 돌려봤는데 플립4로 Geekbench 5 벤치마크를 쉬지 않고 10번을 돌렸을 때 4000 가까이에서 시작한 멀티코어 점수가 5회차 3300점대 후반까지 내려갔고 이후에는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싱글코어는 1300점대에서 시작해 6회차 917점까지 떨어진 뒤에 살짝씩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플립3의 테스트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초반에는 비슷한 점수 차이로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플립3는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을 해서 플립4의 점수가 더욱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는 삼성폰 하면은 피해갈 수가 없죠. GOS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Geekbench 5 앱의 이름을 원신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만 봐도 점수의 상승 하락폭이 꽤나 있어 보이죠? 아까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5% 내외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그냥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보다 게임으로 앱의 이름을 변경한 쪽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플립도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GOS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폴드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GOS가 걸리면 빵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슈가 워낙 크게 터졌었으니까 삼성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의 폭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놓은 게 엿보였습니다. 그래도 화날 사람들은 화날 거야. 나는 이 핸드폰이 계속해서 높은 점수에 그 비슷한 성능을 내주는 줄 알고 구입한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성능을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찔끔 좀 자주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앱으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는 먼저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20번의 루프 테스트 중에 최고 점수를 보여주는 베스트 루프 스코어에서 무려 1만 점이 넘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플립3의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최고 점수에서는 약 102%, 최저 점수에서는 약 34.5%의 점수가 향상이 된 것을 보여줬지만 플립4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등락폭이 심한 만큼 안정성은 플립3에 비해서 23.3%가 하락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두 기기 모두 1회차의 루프에서만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장시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플립4는 5000점대를 유지하면서 작동이 되고 플립3는 3500점대에서 머물러서 가장 높은 점수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성능이 뭐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그래픽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최고 점수에서는 115%의 향상, 최저 점수에서는 47.1%가 향상이 됐지만 안정성에서는 27.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플립4는 초반에 일시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1400점에서 1500점 사이의 점수대를 유지를 했고요. 플립3는 900점대 근처에서 유지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3D마크도 앱 이름이 원신으로 바뀌어 있는 걸로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벤치마크를 기기에서 게임으로 인식을 하니까 역시나 성능이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고 점수에서는 약 28%, 최저 점수에서는 약 22.1%의 점수가 하락을 했고 안정성은 오히려 3.7%가 상승을 했는데 그래프를 살펴보더라도 게임으로 이름을 바꾼 쪽이 눈에 띄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고 점수에서 26.2%의 점수가 향상이 되었지만 최저 점수에서 9.1%가 하락을 했고 안정성에서는 16.8%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일반 테스트에서는 초반에 점수가 높고 이후에 1400점에서 1500점 사이의 점수를 유지를 했지만 게임으로 벤치마크 앱의 이름을 바꾼 쪽은 들쭉날쭉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1200점대까지 떨어져서 그 점수가 꽤나 길게 유지가 된 구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회복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게임으로 인식이 된 쪽이 평균 성능이 떨어지면서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GOS가 걸렸을 때도 안 걸렸을 때도 플립4의 성능이 플립3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월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신제품이 전작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플립 성능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접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부품들을 막 나눠서 설계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하겠지만은 인기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플립을 플래그십처럼 만들 아니 플래그십처럼이 아니죠 플래그십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플래그십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꿀리는 느낌이 없어 벤치마크 점수 자체도 폴드4에 버금가잖아요. 그리고 발열 제어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폴드를 리뷰하면서 이거는 벤치마크 돌릴 때는 더 뜨겁고 GOS가 걸려야지 조금 컨트롤이 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플립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게임으로 인식하는 환경 안 하는 환경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슷하게 발열 관리가 돼서 플립3와 온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올라가자마자 떨겼다가 또 올라가자마자 떨렸다가 계속해서 발열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발열 관리 컨트롤 자체는 폴드4보다 얘가 풀로 사용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발열을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조차 온도를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GOS를 껐을 때 더 좋은 사양을 쓰고 싶다면은 이 둘 중에는 폴드예요. 근데 또 GOS를 끄고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발열 제어에 있어서 기기의 수명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플립4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성능은 또 얘가 더 좋아. 애플이 더 좋아요. 성능은 어쩔 수 없어. 레아털 이거 맥북 프로 샀거든요. 아직 이게 처음 써보는 거라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사용도 해보고 그래야 돼서 뭐 따로 리뷰를 하진 않을 건데 저도 이제 사과밭에 발을 좀 담가볼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 지금 편집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플립3는 3300mAh, 플립4는 3700mAh로 400mAh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기기들의 밝기는 모두 다 최대 밝기로 놓고 플립4와 S22 울트라의 더 밝게 모드는 켜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켜놓고 쭉 재생을 시켜봤더니 플립4가 S22 울트라보다 53분 그리고 플립3보다 52분이 더 오래 갔습니다. 이거는 플립3 사용자들이 배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피드백과 원성을 듣고 확실하게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고 S22 울트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화면 크기도 다르고 기본적인 밝기 자체도 플립과는 다르기 때문에 얘가 더 밝아요. 그러니까 바형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하고 궁금해하실 여러분들 위해 그냥 참고를 하려고 S22 울트라를 최대 밝기로 해놓고 같이 해놓은 거지 체급이 같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플립4의 배터리 타임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플립4의 프로세서랑 그리고 뭐 여기 디스플레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저전력의 고유율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저전력 프로세서 저전력 디스플레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근데 뭐 아무튼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플립3를 쓰면서 배터리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랬던 걸 생각하면은 선녀야 선녀. 그리고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전원이 꺼졌을 때 플립3와 동시에 충전을 해봤는데요. 50%까지는 6분 정도가 빨랐고 100%까지는 8분 남짓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더 오래 가면서 충전은 더 빨리 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플립3는 15W급 충전까지 됐었고 얘는 25W까지 받으니까 당연한 거죠. 더 빠른 속도로 받으니까요. 플립3를 쓰면서 왜 이건 배터리도 빨리 닿는데 15W까지밖에 안 돼. 이런 피드백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랬거든. 배터리는 정말 금방 닿는데 충전은 또 더럽게 안 돼. 플립4에서 전작과 대비했을 때 눈에 띄게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 리뷰인지 카메라 리뷰인지 뭐 헷갈려. 자, 아무튼 12메가픽셀의 F2.2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12메가픽셀의 F1.8 광각 카메라, 셀피 카메라는 10메가픽셀의 F2.4 조리개. 카메라가 발전을 한 게 맞나 싶을 만큼 똑같은 스펙의 카메라를 썼는데, 플립4의 카메라가 센서가 더욱더 밝아졌고 더 강력한 NPU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NPU는 그거래요. Neu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산을 해주는 건데, 카메라 안에서 막 인공지능 막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마. 아무튼 제가 실내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G플립으로 이것저것 찍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아까 리뷰를 하면서 찍어둔 전면 셀피 카메라부터 비교를 해보면, 이게 둘 다 촬영 모드를 자연스럽게로 두고 찍은 건데, 플립3 쪽이 살짝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고, 플립4 쪽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조금 강조가 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이런 색감 차이 말고는 전반적인 이미지 퀄리티나 화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음은 후면 카메라 중에 기본 광각 카메라 1배 줌으로 같은 위치에다가 초점을 주고 꽃을 촬영해 보았는데, 이렇게 두고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니까 플립3에 비해서 플립4의 이미지가 한눈에도 딱 보일 정도로 표현이 정말 디테일했고, 살짝은 더 밝게 찍히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꽃잎의 주름을 보면은 이 디테일함에 큰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음은 같은 카메라로 뛰어놀다가 지친 만두를 촬영해봤는데요, 확대를 하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배경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나 플립4 쪽의 이미지가 조금 더 샤프하면서도 질감 표현이 더욱 명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확대를 해보면 형태만 보이고 질감은 다 뭉개져 있는 플립3에 비해서 플립4는 더욱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에서 요즘 나오는 갤럭시 모델들의 하나같이 주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나이토그래피 야간 모드입니다. 솔직히 지난 영상에서 폴드끼리 비교를 할 때는 살짝 밝기 차이가 있는 정도로만 느껴졌는데, 플립3와 4의 야간 모드 이미지 차이는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밝기 자체가 훨씬 더 밝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하늘에 있는 구름만 보더라도 플립3에서는 잡히지 않던 게 플립4에서는 잡히는 느낌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플립4 쪽의 이미지가 그냥 봤을 때도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다만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동영상 쪽은 아주 조금 더 밝은 것 말고는 이 장면을 내가 기록으로 담아놓을 만한가 싶을 정도로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도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좀 억제하고 이런 기능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플립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광고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잡고서 캠코더 로 쓰면은 아 좋더만. 뛰어도 생각보다 볼만해. 주간에는 괜찮은 것 같아. 뛰어도 생각보다 볼만해. 주간에는 괜찮은 것 같아. 쿠키야, 만두는 내가 만두를 잡으러 가. 봐봐, 만두 잡으러 가. 뭔가 땅에 있는 거 찍을 때, 우리 강아지들 찍을 때 요렇게 잡고서 요렇게 찍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찍으면은 뭔가 되게 종종 밖에 나가서 촬영할 일 있을 때 막 카메라 들고 나가기 귀찮고 막 이럴 때 고프로 막 들고 나가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게 찍기가 편하니까 요렇게 찍을 것 같아. 진짜 캠코더처럼.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플립에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3때도 똑같았는데, 요런 식으로 플렉스 모드 해놓고 동영상을 찍는 거, 화면이 요렇게 세로로 나오면은 화질 선택할 때 UHD 4K 60프레임까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세로 모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9:16에서 16:9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FHD 60프레임까지밖에 안 돼. 이 화면에서는 4K까지 되지만 이 가로 화면에서 요렇게 세워놓고 찍을 때는 FHD까지밖에 안 된다.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지? 이게 센서가 직사각형이라 요게 안 돼서 그런 건가? 아,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이 플립4를 사용해본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솔직히 폴드3-4 넘어갈 만한 마땅한 이유? 솔직히 없었어요. 좀 애매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이 났어. 근데
플립 3-4 이거는 배터리 때문에 짜증나서 막 열받으셨던 분들, 근데 플립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깜찍해서 플립만 쓰고 싶어 그러면은 넘어갈 이유가 될 것도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폴드에 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입니다. 확실히 지난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 뭐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거나 뭐 카메라의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거나 뭐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또 성능이 또 안 좋은 것 같다거나 이런 많은 점들이 개선이 돼서 얘가 나왔을 때도 완성형이라고 했었지만 더욱더 완성형, 그러니까 뭔가 당당한 플래그십 모델이 됐으니까 뭔가 플립3가 답답해서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넘어가더라도 뭐 크게 후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바꿨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플립3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정도 배터리도 상관없고 넉넉하게 잘 쓰고 있는 분들은 바꾸지 마시고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쭉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은 나한테 지금 불편한 점만 없다면 최대한 마르고 닳도록 오래 쓰는 게 이득입니다. 스마트폰이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디자인도 계속 바뀌고 뭐 이것저것 바뀌고 한 1년 넘게 쓰면은 막 질리고 막 바꾸고 싶고 괜히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래 쓰세요. 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4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